네, 생방송 김봉털. 네. 오늘은 사유리 씨가 나와서 네. 우리가 재밌게 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념 있는 예, 네. 소개를 해주죠. 김두래 씨가 주셨네요. 사유리 씨, 만약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전통 혼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결혼식 자체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10년 전에는 결혼식 하고 싶었고 네. 웨딩드레스 입는 게 꿈이었는데 네. 요즘 그런 결혼식에서 돈이 내는 것보다 네. 그냥 결혼식에는 친구끼리 간단하게 하고 네. 그리고 신혼여행 때 돈을 많이 쓰고 싶어요. 아, 그냥 뭐 바로 살고 싶은 마이죠. 맞아, 결혼만 해주면 감사해요. 네. 네. 박초롱 씨가 또 문자 주셨네요. 네. 사유리가 만약 결혼을 꼭 해야 한다면 네. 김홍국 대 복만대. 자,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 네. 제가 남자답네요, 둘 다. 네. 그래도 양아버지니까 김홍국 아저씨랑 결혼해야죠. 야, 고맙네, 우리 네. 양딸 사유리. 복만대 감독. 아니 어떻게 양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요? 아니 만약에. 만약에. 만약이라도 사람.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래서 본 감독은 피한 게 다행이야. 아, 그래요? 네. 8301 네. 문자 주셨네요. 네. 사유리 씨. 네. 저 34살 회사원인데요. 네네. 사유리 씨가 이상형입니다. 요. 결혼해 주세요. 네. 언제 할까요? 네? 에? 언제 할까요? 아, 일단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저를 좋다고만 하면 진짜 뭐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아, 좋다고, 좋다고만 아, 난 또 좋다고 그러라고. 아, 좋다고 아니라 34살 괜찮다 네. 이거죠. 뭐 다 괜찮아요. 34살도 괜찮고 24살도 괜찮습니다. 오, 우아래 10년 차이는 네, 상관없어요. 아니 뭐 이게 문자만 보고 그냥 바로 결혼하자고 얘기하시면 어떡해. 진짜 아. 이분 어떡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진짜? 네. 소개팅이나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도 한번 만나자고 하면 네 기억 잘 해주셨다가. 아, 그러니까요. 네.